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라면 가격을 내렸으면 좋겠다. 마트에서 듣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 말입니다. 국제 밀가격이 다시 내려갔으니 식품업체들이 라면 가격도 다시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가치는 자유, 시장 경제였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오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통신요금 또 은행 이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부총리가 라면 값을 내려야 한다면서 직접적으로 압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가 맞고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정부의 철학과 국정운영 노선보다 당장의 민생이 그만큼 더 시급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겁니다. 정부의 철학은 고고하지만 너무 멀리 있고 민생의 현실은 아우성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 Y스트리트 편집장이고요.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와 함께 여러분과 소통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것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유지가 됐습니다. 미국은 자기네 나라랑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나라가 이 시장에 개입하는 건 아닌지 이걸 조작하는 건 아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150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진 않는지, 경상수지가 국내 총생산, 이 GDP의 3%를 넘게 더 많이 벌어가진 않는지, 또 GDP 2%를 넘을 만큼 달러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 가지를 봐서 모두 다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뜻하는 거죠? 아, 힌트 너무 많이 드리는데요. 원달러 땡땡은 오늘은 1278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정답만 빼고 다 알려드렸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합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 먼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요즘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이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가 하면 유로존은 계속 올리고 있고요. 네. 중국은 오히려 내리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유아 사교육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학원 다니는 어린이가 많아지고 있다는데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원 다니는 청소년이 아니라 어린이들. 아이들. 네. 잠시 후에 들어보죠. 이환주 기자 아이템은요? 네. 기프티콘 사용과 관련해서 최근 소비자들의 피해 소식 먼저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 OTT 플랫폼에 있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했던 누누TV. 예, 두 달 전에 폐쇄됐는데 단속에도 불구하고 퇴출 두 달 만에 비슷한 사이트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예진 소장 아이템부터 들어볼게요. 예, 각국의 통화정책 이야기인데 네. 최근에 미국은 동결했고 영국이나 유로존은 올리고 있고 중국은 뭐 내린다는 네. 얘기 있고 다들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 3년 전에 이 코로나가 퍼지면서 모든 나라들이 경기 부양 위해서 네. 기준 금리를 내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고 또 소비 시장이 활성화돼서 좋은데 이제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또 있죠.
바로 물가 상승이죠. 이 물가를 잡으려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해서 작년 초부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기준 금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너무 저벅저벅 크고 빨라서 네. 이제 매달 기준 금리가 거의 오른 바가 있죠. 1년 전에 1.75%였던 미국 기준 금리가 이번 달에 5.25%인 걸 보면 정말 빠르게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연준이 1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어느 정도 인플레가 완화됐으니 인상 속도를 줄이는 차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통상 미국과 통화정책 방향을 같이 하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조금 더 빨리 했죠. 연초부터 금리를 3.5%까지 올려놓고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물가 상황이 훨씬 더 좀 안 좋은가요? 계속 더 올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로존도 작년 이맘때쯤부터 부지런히 기준금리 올려서 1년 만에 0.5%에서 지금 4%까지 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유로존은 미국과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 ECB, 유로존 중앙은행이 지난주에 0.25%를 또 올렸거든요. 3.75%에서 4%가 됐습니다. 요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 올라있는 물가로 상당히 어렵다,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은데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어도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으니까 네. 우리는 7월에도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도 최근 시장 예상과는 달리 동결 후에 다시 금리 재인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통화 정책을 쓰는 그 배경 이유도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각자 도생 방식으로 바뀌는 거는 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같거든요. 2%. 네. 근데 이게 뭐 한국과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이런 주요 선진 국가의 중앙은행 물가 목표치입니다. 네. 근데 굳이 뭐 4%도 아니고 3%도 아니고 2%인 이유는 뭐 어떤 통계적으로 증명된 뭐 이게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목표치인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 몇 킬로까지 이런 것처럼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낮으면서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닌 최적점으로 이런 암묵적인 기준이 되어 온 겁니다. 어쨌든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현재 국가마다 서로 다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도 다른데다가 팬데믹 때보다는 자국의 상황을 좀 더 고려할 여력이 생겼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네. 이렇게 각각의 나라들이 마이웨이식으로 통화 정책 방향을 잡으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 흐름을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가는 한 2% 정도만 오르고 성장은 4-5%씩 하고 연봉도 그만큼 오르고 하면 참 최고일 텐데 네. 지금 보면 이제 꿈의 숫자들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사정이 또 반대예요. 네. 물가 상승률이 되게 낮게 나오고 있고 성장도 정체되고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 아예 정책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정이 다른데요. 연초에 그 헝가리나 칠레, 체코 등 이런 신흥국들이 성장률 둔화 막기 위해서 먼저 금리를 내린 모습과 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3일에 이어서 15일에도 정책 금리를 낮췄는데요. 이 정책 금리라고 하면 기준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금리인데 13일에는 7일짜리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0.1%포인트 또 이틀 뒤에는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연 2.7%에서 2.65%로 낮췄습니다. 네. 근데 그 이름이 지금 좀 복잡해서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가져갈 때 이런 대출 금리를 좀 낮춰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용도로 만든 장치인데요. 이 금리를 내렸다는 거는 시중은행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의 돈을 더 빌려가게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더 풀고 소비를 늘려서 경제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슬슬 돈을 다시 좀 풀겠다. 중국의 이런 결정은 왜 이루어지는 걸까요? 요즘에
중국 경제가 도통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네. 그 연초에 그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한 5% 정도로 잡았는데 네. 중국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야? 더 성장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5% 목표만으로도 생각보다 목표가 낮은 것 같은데? 네. 했죠. 근데 중국이 진짜 솔직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 경제 활동이 급증할 거다. 이런 시장 예상이 컸는데 요즘 나오는 경제 데이터들을 보면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됐나를 측정하는 산업 생산 증가율도 둔화가 됐고요. 또 내수 경기가 돌아가는 정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증가율 증가율도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네. 도시 청년 실업률은 20.8%로 또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5월 수출마저도 전년 대비 7% 넘게 줄었습니다. 수입도 줄었습니다. 이 밖에 대출, 주택 판매 이르기까지 중국 경제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일관된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융정책 완화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청년 실업률이 20%에 달해요, 중국이. 예, 그렇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요즘에 직접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보다 모바일로 이른바 그 기프티콘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불만도 더 많아지는 것 같네요. 예, 커피,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 매장에서 교환하거나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프티콘 시장이 네. 지난해 연 8조 원 이상으로 급성장했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프티콘이 비대면으로 부담 없이 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에 선물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렇죠. 다만 정작 기프티콘을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사용에 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가 2019년에는 174건이었는데 2021년에 432건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22년이나 23년 통계 가져오면 더 많이 늘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점에서 가장 불만이 많을까요?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빈번한 사례가 기프티콘에 있는 제품과 동일한 가격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려고 해도 네. 브랜드나 가맹점에 따라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아하. 있어서 문제였는데요. 예를 들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음료 교환하려고 했는데 아직 해당 제품이 출시되지 않아서 기프티콘 사용이 어렵다라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도넛 전문 브랜드에서도 기프티콘 받아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해당 가맹점은 이제 본사 직영점만 된다라고 하면서 기프티콘 사용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아주 작은 글씨로 일부 지점 사용 불가라는 안내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밖에 노브랜드 버거, 고피자 등 햄버거 피자 업체 일부 매장도 기프티콘 결제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일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통신사 할인은 안 해주거나 환불을 원한다고 하면 표시 금액의 90%만 돌려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프티콘 기분 좋게 딱 들고 들어갔는데 이거 안 바꿔주거나 해당 물건 없다고 해서 못 씁니다 하면은 황당하죠. 돈이 좀 아깝기도 하고. 지금 저도 며칠 전에 갔었는데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기프티콘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본사랑 가맹점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보통 기프티콘에 해당하는 같은 금액을 다른 네. 상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에서 이를 허용을 하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 베스킨라빈스 가맹점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네. 이제 가맹점 측에서 기프티콘으로 받은 상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제품이 품절일 때만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원천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파란 케이크라는 기프티콘이면 뭐 핑크 케이크는 안 됩니다. 파란 케이크만 사셔야 되는데 지금 파란 케이크가 다 떨어졌으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이를 두고서 이제 가맹점과 본사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다른 제품 교환을 거부하는 가맹점주가 뭐라고 했냐면 본사 정책이 4월부터 바뀌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사가 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반면 베스킨라빈스 본사 측은 일부 가맹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품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정책은 없었다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랑 가맹점의 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가맹점주들이 이 같은 대응이 본사의 갑질에 대한 일종의 반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제 베스킨라빈스는 매달 31일에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할인 비용을 가맹 점주들에게 부담토록 하면서 가맹 점주에 좀 불만이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환권에 명시된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가 일일이 점주들에게 제재할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가맹점은 본사의 정책과 규정을 따라 운영을 해야 하지만 때때로 가맹점 자체의 이익과 운영상의 편의를 우선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요. 다만 이 같은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이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그 31일이 있는 달에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있던데 그때 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게 하나의 할인도 받는 재미였는데 그걸 안 한다. 근데 가맹점 주분들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비용 부담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소비자들은 대체제를 찾아서 다른 경쟁사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혜진 소장 아이템 네. 들어보죠. 초등학생 이상부터 속된 말로 학원 뺑뺑이라는 말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미취학 아동들도 학원을 많이 다니나 봐요. 그렇습니다. 미취학 아동 5명 중 1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에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낸 보고서 내용인데요. 만 0세에서 6세 영유아 2,400명 가운데 22%는 지난해 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4년 전에 15%였는데 7%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원을 더 많이 다녔는데요. 만 5세는 전체의 42%, 만 6세는 56%.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딜 그렇게 다니나 하고 봤더니 네. 체육학원을 가는 아이들이 60%로 가장 많았고요. 미술은 35%, 또 영어, 음악, 수학, 과학이 한 1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학원은 옛날 같아서 그냥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5살, 6살 아이들이 학원을 다닌다. 씁쓸하긴 한데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또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지겠어요 더.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의 40%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받게 하는 이유는 35%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였습니다. 또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라는 응답도 10%가 넘었습니다. 공교육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 보육의 부족함을 느낀 보호자들의 이 차선책이라는 분석인데 사실은 뭐 그 시기를 지나본 부모님들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5, 6세 정도의 또래에 비해서 뒤처진다는 거는 사실 멀리서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태어난 지 5개월, 6개월 됐는데 또래에 비해서 뒤처집니다. 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고. 점점 더 합니다. 근데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니라 네. 고가의 영어 학원에 아주 어릴 때부터 보내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으로 이 한 반나절 정도 보내는 영어 학원이 2017년만 해도 470곳이 좀 넘었는데 작년 기준 811곳으로 70%가 늘었습니다. 전국 사립 유치원이 같은 기간 20% 줄어든 것과 좀 대조적이죠. 영유아 영어 학원의 평균 수강비가 월 100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서울 지역에서는 거의 뭐 월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수준의 영어 학원도 흔하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기관을 선택할 때 점점 보육보다는 학업에 초점을 맞추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인데요. 이 유아기에 맹목적으로 학업 목표에만 있는 시설에 보내는 거는 뭐 자녀의 인지라든지 정서, 사회성, 신체 발달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아이가 한 3세 때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도전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도전? 예, 대기번호를 한 250번 받았어요. 그래서 6세 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곳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거의 초등학교 다 갈 때 돼가지고 자 이제 대기 순번 돌아왔습니다. 네. 그 영어 학원이라고 하죠. 영어 학원. 네. 월 150에서 200만 원. 이게 고등학생 그 학원비가 아니라.
거의 유치원 그렇죠. 생들의 학원비라는 거. 이미정 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출산의 원인이에요. 네. 어떤 분들 맞습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아, 우리 영어 학원 보내야 돼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 써야 돼서 둘째 못 낳아요. 막 이런 분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누누TV. 문 닫은 것 같았는데 여기 두 달 만에 다시 활기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누누TV 시즌 2. TV 위키 등 그 이름을 본딴 다른 사이트들이 다시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해당 사이트에는 넷플릭스나 티빙, 웨이브 등 최근 OTT 채널에서 공개된 신규 콘텐츠들 대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콘텐츠는 방영 이후 2시간, 3시간 혹은 늦어도 24시간 내에는 이 불법 사이트들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누누TV 시즌2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유료 콘텐츠를 불법으로 올리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에 서버가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우선은 당연히 피해를 보는 게 실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경쟁 OTT들 여기 피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국 영화 영상 저작권 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누누TV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해서 저작권 피해 규모가 약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누누TV가 폐쇄되기 직전에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네 곳의 활성 이용자 수가 1,300만 명 정도였는데요. 누누TV가 폐쇄되자 한 달 만에 100만 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불법 사이트 이용을 통해서 OTT 유료 가입자가 될 뻔했던 사람들이 네. 불법으로 콘텐츠를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자꾸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꼬리 잡기처럼 도망가면 또 잡으려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이 불법 사이트들의 뿌리째 어떻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에 누누TV 접속 차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누TV 시즌2와 같은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작년 12월부터는 OTT 업계 등과 함께 단속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누TV 시즌2에 대한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해놨고요. 네. 또 과거에는 누누TV 당시에는 1일 1회 접속 차단,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차단되면은 그 링크, 다른 링크를 통해서 우회 접속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심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인공지능도 모니터링에 활용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이 불법 사이트 수작업으로 하는데 네. 앞으로는 AI를 활용해서 불법 사이트의 탐지와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도 해당 사이트 주소를 차단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서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인식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잡으러만 다닐 게 아니라 길목을 지켜야 되고 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엄청나게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5690님이 어혜진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늘 문자 퀴즈 정답도 보내주셨는데 통화라고 틀리셨습니다. 이름도 틀렸고 정답도 틀리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이었고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자기 나라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관찰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계속 해당이 되고 있죠. 중국, 스위스, 독일 등도 같이 포함이 됐고요. 일본은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에 이것이 1,000원이다 라고 했던 것과 이게 다시 2,000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우리 수출 기업이 같은 1달러 어치만 팔아도 두 배의 이익이 생기는 셈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걸 수입하는 미국 기업은 수익성이 반토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이걸 자꾸 조종 혹은 개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면서 땡땡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화폐, 통화를 교환하는 비율을 뜻하는 거죠. 1593님이 이거 맞나요? 라고 예, 정답 맞습니다. 저희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이대호님 목소리가 정직하고 착한 목소리라서 좋아요. 오프닝 음악 들으면서 아침 시작하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착한 목소리인가요? 저를 아는 분들은 콧방귀를 낀 것 같은데. 예, 변길상님, 요즘 이게 너무 떨어져서 깜놀하네요. 라고. 아, 한창 이 많이 오르던 이것이 1,400원까지 갔다 지금 1,270원대까지 내려와 있죠. 고은정님은 요즘에 엔화가 싸다고 해서 외화적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7910님은 미국은 모든 자국 이익에 해가 된다면 별별 규제법을 만들어내네요. 라고 해주셨고 아까 김영민님도 우방국가인데 왜 그러죠? 라고 질문 주셨는데 경제의 우방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안보라든지 예,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뭐 혈맹이 있을지언정 경제적으로는 계산기가 더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가족 간의 돈 거래할 때 주의해야 된다. 이 잘못하면은 세금 조사 들어올 수도 있고 증여세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추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도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한참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작은 돈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증여의 범위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모아놓은 질문을 지금 이제 차례차례 풀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610님의 질문인데요. 부부끼리 각자 생활비를 객출해서 사용합니다. 남편 통장으로 매달 이체하는 건 비과세가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아내가 남편 통장으로 돈을 이체를 하고 네. 그 돈을 모아서 서로 간에 이제 생활비로 사용을 한다면은 네. 증여세에서 비과세로 됩니다. 민법에서도 이제 직계 혈족, 뭐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예. 아니면 배우자 간에 서로의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뭐 각출을 해서 서로 돈을 모아서 사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생활비 용도로 부부 간에 서로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고 예. 그 한 사람의 통장으로 생활비를 쓰는 것까지는 괜찮다. 네. 김석현님의 질문인데요. 자녀한테 생활비를 따로 입금하지 않고 아예 엄마, 아빠 카드를 줘도 문제가 될까요? 네, 최고의 카드죠. 엄파카드. 예. 네, 엄마, 아버지가 이제 카드를 자녀에게 줘서 그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자녀의 생활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증여이긴 한데요. 예. 단순히 생활비 정도의 수준의 카드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네네.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이것 역시 용돈 수준, 생활비 정도 수준이라면 네.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질 때도 고민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신승호님의 질문인데 자녀가 외국 유학에 갔을 때 몇백만 원씩 생활비 주고 네. 뭐 실제로 외국에서 많이 들죠. 그쵸.
주거비까지 지원하면 이것도 증여세 대상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네. 계속해서 뭐 생활비, 중업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네. 증여세법에서는 이제 완전 포괄주의라고 해서 웬만한 재산의 무상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네. 이건 다 증여로 봅니다. 네. 그 중에서 몇몇 가지를 정해놔서 이거는 증여세는 비과세 하겠어라고 정해놨는데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생활비와 학비입니다. 생활비, 학비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자녀분이 이 돈을 받아서 생활비나 학비로 쓰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돈으로 주식을 산다거나 예. 부동산을 산다거나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바로 무조건 다 세무조사 나와서 걸리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받은 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뭐 많은 대출을 갚는다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많아가지고 소비가 많을 때 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비, 네. 현지 생활비, 네. 현지 뭐 월세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네. 돈을 보내놓고 아, 뭐 영국에서 유학 중인데 월세가 너무 비싸. 네. 그냥 영국에 원룸을 하나 사야겠어. 아, 이러면 증여세 네. 문제가 나올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세금을 내고 살 네. 수는 있는 겁니다만 네. 그냥 모른 척 하면은 안 된다.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가 본인 자녀에게 네. 이런 학비나 생활비를 주는 거는 비과세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네. 근데 할아버지가 예. 손자에게 주는데 아버지가 충분히 자녀 그 아들을 뭐 재산적으로 부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준다고 하면은 아. 이거는 또 증여세가 나올 수가 배를 있습니다. 배를 건너뛰면 예.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 없다 하면은 걸 예. 입증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네. 복잡해지는데 재밌어집니다. 자, 요것도 많이 아마 현실적인 고민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1098님의 질문인데 취직 축하 기념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차를 사주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취직 축하 기념으로 자동차를 사주더라도 이거는 증여가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동산인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사줘도 뭐 국가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걸리게 됩니다. 이제 증여세법에서는 취직 말고도 결혼을 했을 때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 혼수용품으로 축하로 네. 해서 가사용품을 사주면 비과세지만 이제 주택이나 차량을 사주면은 과세가 된다고 아예 적어놨어요. 아, 세법에 네. 혼수용품, 가사용품까지는 괜찮지만 네. 집이나 차는 안 된다. 집이나 차는 안 되고 호화, 사치용품 이런 것들도 다 과세가 된다라고 아예 적어놓았습니다. 네. 오호. 그러면 그 혼수용품, 가사용품이라는 거는 뭐 가전제품 정도까지는 네. 괜찮을 수 있다. 괜찮다. 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예, 괜찮습니다. 이정옥님의 질문인데요. 아들이 독립해서 오피스텔 전세금을 보태주려고 하는데요. 부모 명의로 집을 계약하면 이건 증여가 그럼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요거는 한번 질문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예. 이제 아들이 독립을 해서 오피스텔 전세금을 보태준다고 하셨는데 예. 이 보태주는 게 돈을 아예 주는 건지 아니면은 잠시 돈을 빌려줬다가 이제 나중에 아들이 이제 갚을 여력이 됐을 때 다시 돈을 받는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돈을 아예 주는 거면은 증여가 되는 거고요. 네. 돈을 빌려주는 거다. 전세금이 아직 일정 부분 부족해서 빌려주는 거라고 하면은 차용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차용증 만들고 법정 이자인 4.6% 서로 주고 받고 시키고 그리고 공증까지 받으면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공증이 비싸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으로 처리하면은 뭐 같은 효력이 한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만 드리면은 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 명의로 집을 계약하면 증여가 없는 건가요라고 뭐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부모 명의의 전셋집이나 아니면은 뭐 주택을 부모랑 같이 살지 않고 그냥 아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된다면은 네. 이건 또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거에 대한 증여세가 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금액에 따라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녀들 어디 독립시킬 때나 네. 아니면 멀리 이제 공부하러 갈 때 네. 전세금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부모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했을 때는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좀 나중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자,
자녀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해줄 때라는 차용증을 써놔라. 네, 그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네. 자녀에게 이자도 받아라. 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아예 그참에 증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세무사에서는 이렇게 차용증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줬다라고 돈이 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증여로 보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네.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315님의 질문이에요. 부모님 연세가 80이 넘어서 수입이 없으십니다. 담보대출금, 이자를 제가 납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과세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증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역으로. 내가 부모님에게 증여를 해드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질문 주셨던 이것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증여는 맞고 그 이자 금액을 갚아준 게 10년 동안 5천만 원 이내다라고 한다면은 증여 재산 공제를 받아서 세금은 안 내게 됩니다. 그 5천만 원은 10년? 10년 동안에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10년이 지나면은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증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뭐 리셋돼서 다시 5천만 원을 또 추가로 증여를 해도 세금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 30년 동안 10년씩 나눠서 하면은 535 1억 5천까지도 증여가 되는 거예요? 네, 30년 동안 1억 5천 하면은 네, 세금이 안 나오고 증여할 수가 있죠. 아, 그렇게 많이 증여할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4307님의 질문인데요. 작은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번 돈을 딸의 계좌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뭐 증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점으로 번 돈을 자녀에게 매달 500만 원씩 이체를 하면은요. 뭐 증여가 되는데 제 예전에 상담을 했던 경우라면은 이제 부모님이 네. 이제 사정이 있어서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계좌로 받을 수가 없었어서 예. 이제 딸의 계좌로 뭐 자녀의 아. 계좌로 이체한 적은 있었었어요. 아.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돈의 주인이 원래 주인이 부모님이다라는 걸 밝히면은 증여가 아닌 게 돼요. 대신에 그렇게 됐을 땐 뭐가 문제가 되느냐? 부모님 돈이 자녀의 통장에 있기 때문에 차명 계좌로 인한 문제.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준비 없이 이 상황에서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다. 네.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뭐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속해서 월 500만 원씩 돈을 준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로 증여 받은 걸로 봐가지고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계좌 이체할 줄 몰라요, 인터넷 쓸 줄 몰라요. 그냥 네. 우리 딸애한테 보내요. 근데 이게 금액이 커지고 계속 누적이 되면 예.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10년은 5천만 원인데요. 이렇게 매달 500만 원이 벌써 10달만 지나도 5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 달서부터는 넘어서니까 다, 예, 증여세가 되는 거죠. 아하. 그리고 아까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네.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에 5천만 원씩 네.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139님 오늘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립니다. 4139님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각각 5천만 원을 받는 건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일단은 증여 재산 공제 기준 금액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부부 간에는 서로 부부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를 안 내고 서로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직계 혈족이라고 해서 내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에게는 5천만 원까지 네. 증여세를 안 내고 증여를 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미성년자다 받는 사람이 그럼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네. 그 외에 기타 친족 같은 경우라면 1천만 원까지 네.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데요. 이게 내 위에 부모님으로부터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받는 게 단순히 부모님 한 사람 아빠 엄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은 다 한 그룹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마찬가지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뭐 이렇게까지도 다 한 그룹이라서 네. 뭐 한 그룹 안에서 받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5천만 원을 받고 또다시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받으면 두 번째로 받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짝꿍. 네. 엄마, 아빠가 한 짝꿍. 거기에서 5천만 원?
이쪽도 5천만 원 이건가요? 아니면 할아버지 아닙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다 합쳐서 5천만 원? 다 합쳐서입니다. 아빠 아.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나보다 위에 분들한테 받게 되면은 아, 다 합쳐서. 다 합쳐서.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가 쪽 뭐 다 합쳐서. 네. 아빠가 이번 달에 5천만 원을 주고요. 네. 그러면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네. 다음 달에 할아버지가 5천만 원을 주게 되면은 이거는 증여세가 아. 나오게 됩니다. 영호사형님하고 황교승님이 지난주에 주셨던 질문인데요. 아, 저도 이거 참 궁금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면 그 네. 법적으로 완전 갈라선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이건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뭐 부모님이 한 세 분, 네 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결혼을 여러 번 하셨으면 네. 그러면 부모님이 네 명이다. 법정. 네. 아 이거 복잡해지는데. 그리고 2억 원까지도 과연 그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가? 네. 어떤가요?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요것도 기준을 나로 생각을 하면은 편해요. 나인데 나보다 위에 사람들은 다 한 그룹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두 분은 나보다 위에 사람이니까 한 그룹이에요. 아. 조금 전처럼 뭐 부모님이 뭐 사정상 여러 분이 계신다. 다 나보다 위에 분들 위에 한 그룹입니다. 아. 그래서 이 안에서 누군가에게로부터라든지 돈을 받게 되면 다 5천만 원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아 나의 기준으로만 보면 된다. 네. 엉뚱한 질문까지 같이 드렸는데 또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추가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야 되겠는데.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어젯밤 11시 39분에 북한 함경북도 길주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53차례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상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른바 세슘 우럭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등 세계 곳곳에서 섭씨 40도를 웃도는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인도 북부에서 40에서 45도의 폭염이 이어져 3일 동안 54명이 숨졌다고 스페인 EFE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혹시 종신보험 이야기 좀 들으십니까? 정말 인기가 많았던 보험인데 예전보다 인기가 조금 식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돈 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통해서 종신보험 정말 필요한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종신보험 지난번에 네. 이영주 대표님이 이게 죽을 때까지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네. 죽어야 나오는 보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깜짝 놀랐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뭐 종신이라고 하니까 평생 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 사망보험인데 사망 시에 받는 보험인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좀 우울하고 막 그러니까 네. 표현 자체를 사망보험으로 하지 않고 종신보험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고요. 일단 사망했을 때 일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상품이고요. 네. 기관하고 사유의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망하게 되면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심지어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망하게 되면 자살도 사망보험금 지급하거든요. 예.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젊을 때만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가장이 사망하니까 그 사망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많이들 가입하셨었죠. 그렇죠. 오래 살수록 좋은 거긴 한데 당연히. 네.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100세 네, 시대가 되는 네네. 거고. 그러면 예전보다 이른바 사망보험이라고 하는 종신보험 네. 좀 필요성이 좀 낮아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예.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면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겠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조기에 사망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특히 혼인율이 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고 아하. 특히 자녀들 출산도 감소하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사망했을 때 누군가에게 뭘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종신보험의 그 가입 규모가 3년 전 대비해서 한 40% 이상 감소했고요. 오히려 종신보험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은 감소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의 필요성이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더 정상적이죠.
혹시 그 종신보험을 네. 저축성 보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노후 연금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완전 네. 틀린 거네 그러면. 간혹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야. 네. 특히 이제 종신보험이 사망 보장인데 사망 보장으로 내가 필요 없는데 예. 판매하는 입장에서 또 그걸 판매해야 되다 보니까 연금 전환이라는 특약을 좀 부과해 가지고 설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연금을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망 보험금을 연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 보험금을 해지해서 예.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재가입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정반대를 한 군데 모았다는 것은 결국 서로 모순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창을 방패로 쓴다든가 방패를 창으로 쓴다든가 아. 겨울옷을 여름에 입는다든가 아.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나 노후 대비 연금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건 네. 창을 방패로 쓰는 거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주변에서 보면 이제 종신보험 권하는 설계사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종신보험이 이제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이다 보니까 아, 보험사 입장에서 네, 보험사 이익이 입장 되니까. 또 판매하는 설계사 입장에서 수익성 유리하죠. 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이 사망 보험금이 높은 종신보험들은 큰 막 사람들 표를 못 느끼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판매량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종신보험 상품이 약간 좀 이질적으로 변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축성을 강화해가지고 상품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로 많이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아, 사망보험인데 저축성도 강화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일단 사망 위험을 설득하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망보험금 예. 자체를 낮춥니다. 네. 그리고 해지 환급금을 높이는 거죠. 아.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줄인 대신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금 내지 원금 조금 이상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약간 기형적인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막 변형을 하는 거네요. 네. 종신보험이 더 들게끔 하려고. 네. 근데 사망보험인데 사망보험금을 낮춘다. 네. 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두과자에 호두 없는 거죠. 네. 이게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보고 있으면 약간 기형적인 상품으로 변이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는 사실 사망의 위험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연금보험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연금 상품의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이런 종신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다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저축 효과를 본다는 것은 해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지 환급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내가 계속 사망보험을 유지하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타는 거지만 네네. 저축 효과를 올리려면 해지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게 사망보험이니까 잘 유지하셔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네네. 가입했다 5년 7년 만에 해지하세요. 라고 상품들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주 공공연하게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 아예 가입을 시킬 때부터 몇 년 그렇죠. 뒤 해지하세요라고 하면서 가입을 네네.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9169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네. 앞으로 4개월만 더 납입하면 종신보험 네. 20년 납입 끝나는데 네. 해지 환급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놔두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20년 길게 납입하신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판매되었던 보장, 보험금이 높은 상품이거든요. 네네네. 해지 환급금이 떨어집니다. 원금도 잘 안 되실 거예요. 예. 이걸 해지하기를 보험사는 바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해지하지 마시고 계속 유지하셔서 사망 시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죠. 거의 다 납부를 했다면 그럼요. 10몇 년, 20년 가까이 부고 있었는데 네. 지금에 와서 해지 환급금으로 받는 건 좀 아깝다. 그럼요. 아쉬울 수 네. 있다. 야, 종신보험 상품 보면요. 뭐 병에 걸려도 보험금 나오는 경우 있고 네. 중도에 인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형태가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게 유동성 등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 포장을 다르게 해 놓은 것일 뿐이지. 포장. 예, 기본적으로 본질은 사망보장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종신보험 사망보험을 가입했는데 살아서 병에 걸렸을 때 준다. 이런 상품들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도 줘야 되고 병에 걸려도 줘야 되니까 보험료가 훨씬 비싸죠. 일반 상품에 비해서. 네. 그다음에 뭐 중간에 인출하다 뭐 생활비로 쓴다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이런 보험들은 사망보험금을 감액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부분 해지하는 거거든요. 연금으로 전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보험금을 해지해서 해지환급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종신보험이 갖고 있는 사망보장의 의미를 훼손하는 그런 의미들이죠. 아랫돌 빼서 윗돌로 이렇게 그렇죠. 올려주는. 그리고 오히려 중간에 빼기 때문에 더 큰 페널티가 부과되는 거죠. 아하. 근데 지금
그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님 말씀 들으면 네. 이거 뭐 종신보험 들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일단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알 수 없는 사망의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맞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사실 필요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또 금리가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 한 20년 전에 비해서는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비해서는 옛날에 그렇죠.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비싸졌어요. 40세 남자가 1억짜리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달에 30만 원씩 20년간 총 7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오. 7천만 원 내고 내가 1억 받는다? 사실 은행 이자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20년을 내야 된다. 그럼요. 사실 상품성이 좀 낮죠. 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 걱정이시다. 그런 네. 분들은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정기보험도 사망보험인데 예. 이런 보험들이 훨씬 더 한 10분의 1의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 상속 목적이나 이런 재산을 물려줄 목적이라면 저축이나 투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뭐 5년, 7년 만에 원금 받는 이런 종신보험이라면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금융 소비자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상품이 본질대로 원칙대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사망보험 가입하면서 자꾸 나중에 원금 탈 생각하고 있으면 상품 자체가 기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단은 머릿속에 종신보험은 사망보험 이 공식은 외워두고 있어야겠네요. 네. 김진섭님도 종신보험 들었는데 납입금을 다 내면 원금이 없다고 해서 10년 납입하고 중간에 해지했는데 많이 손해봤습니다. 이런 네. 글 올려주셨고 네. 금감원의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상품이 종신보험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금감원에서 지금 약간 상품에 제동을 좀 걸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보험사들도 마찬가지고 판매자들도 마찬가지고 상품의 본질에 충실한 상품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품의 본질. 오늘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에서는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조금 증시가 이제 조정을 좀 받으려는가요? 그 배경하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같이 좀 따져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개미스쿨로 돌아옵니다.